궁중 떡볶이 재료 재료 검색해야 돼. 아 까먹었어요. 저리. 전번부터 제 옷 입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던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으시던데 저 옷 그냥 보세요 보세. 그냥 맨날 가는 데서 사요. 절단 대파 하나. 떡볶이 떡. 나 떡국떡으로 할래. 이 조랭이 떡도 맛있긴 한데 나 떡국떡이 더 맛있는 거야. 이게 더 양념이 빨리 배고 맛있어. 다진파 궁중 떡볶이. 오. 걱정만 만들어서 안 갖다 주고 내가 먹으니까. 오. 내가? 아, 나는 좋다니까. 아니, 내가 먹으려고. 나도 줘. 네. 알았어. 갖다 줘. 맛술 있어? 맛술 종류가 작은 거 하나만 주세요, 맛술. 다진 마늘은 있고, 참기름 있고, 고춧가루 있고, 생강가루도 있어? 나 본 거 같은데? 생강가루 없는데? 아니야, 반대편에서 봤어, 내가. 아, 있네. 생강가루 있지? 내가 더 잘하네. 양파만 하나 주세요. 중간장은 집에 있었던 거 같고. 여기 소고기 불고기감 불고기감 주세요. 궁중떡볶이 양념이 따로 없는데요? 소불고기 양념만 하나 있으면 된다니까. 좀 희석시켜서 파랑 넣고 물 넣고 넉넉히 끓이면 된다니까.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. 배달해주세요. 차까지 감사합니다. 다시 가지고 올 거야 형이? 어. 서비스가 왜 이렇게 좋아? 무슨 날이야? 아 근데 너무 스타일 바쁜 거 아니야? 왜? 아 근데 간지가 아 옷이 이것밖에 없었어. 안빤게 아니 빨아놓은 게 이것밖에 없었어. 네 감사합니다. 안녕. 파 다질 거고요. 다진 마늘, 소 불고기감, 그리고 불린 떡, 그리고 후추, 그리고 아까 산 잠깐만요. 양파, 그리고 소 불고기 양념, 그리고 생강가루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조금씩 넣을 거니까요. 둘, 셋. 양파 넣고, 조금 넣고, 생강가루 약간 넣을게요, 생강가루. 이게 아마 잡내나 그런 걸 없앨 거예요. 여기 이제 간장이랑 그거 안 넣은 걸 이유가, 양념을 이걸로 할게요, 아예. 그냥. 궁떡볶이 양념을. 소불고기 양념 잘 되게. 대파를 이제 다시 썰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있으면 좀 당근 같은 게 없네. 그리고 양파도 좀. 자, 이제 이거 양념된 거를 참기름만 좀 넣을게요. 좀 넉넉히 넣어줘요. 살짝 이게 핏기가 가시면은 채소를 다 넣어줄 거예요. 제가 파랑 양파를 넣어줍니다. 물 한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. 우선 살짝 찐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가야지. 지금 이 느낌으로는.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완성됐어요. 되게 맛없어 보이죠? 근데 되게 맛있다. 자 이거는 영암축협 직원분들한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. 내 건 고기 많이 남겼지롱. 떡볶이가 왜 떡볶이겠어요? 떡만 많이 들어가면 돼. 내 건, 아 나는 떡볶이가 아니라 고기볶이. 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가심. 나 장사할까요, 여러분? 아, 고기가 많은 게 아니고 진해 안 쓰였어. 그리고 내가 다진 마늘을 안 넣었거든요, 일부러? 절대 빼먹은 거 아니에요. 지금 생각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, 절대. 정말 다진 마늘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. 한번 이거 보고 그러신 분 있어. 아, 저거 짜겠다. 짤 것 같아. 다 계속 음료수 먹잖아. 별개의 문제로 제가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. 몸이 건조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. 절대 짜지 않습니다.
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달아요. 너무 달게 됐어. 안 돼. 강아지는 떡 먹으면 안 돼. 딴 거가 자꾸 다르게. 내가 사주면 그런 식에서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, 잘못된 만능 같은 거 부르면 혼나겠죠? 뭐 불러야 되지? 꽃바람 여인 그것도 이상하네. 뭔가 바람 난 것 같고. 뭐가 좋을까요?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. 좋다.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.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. 누가 뭐래도. 애들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달고 그런데 어린아이, 남녀노소, 할머니, 할아버지, 젊은 층 다 먹어도 돼요. 당뇨이 있으신 분들은 좀 몸 안 되니까 너무 달아. 고기 하나밖에 없어. 아껴 먹어야 돼. 고기 맛있어. 멋있다, 멋있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. 간지러워서 그래. 진짜 음료수가 달아. 원래 새콤했는데. 어떻게 하다 보니까. 아, 두 팩이나 먹었네. 절대로 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수분을 아까 말했다시피 손에 지금 막 이렇게 건조해요.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. 간이 딱 맞아서 밥 먹어도 됐었는데 먹은 김에 같이 먹자. 그렇게 해서 두 팩 먹은 거예요.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. 만들어서 먹은 건 궁중떡볶이였습니다. 팬분이 그걸 만들어줬어요. 멘트를 만들어줬어요. 한번 해볼게요. 방송 끝나고 하라고 멘트를 만들어줬거든요.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작약꽃, 작약꽃튜브가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 여러분께 쭉 전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랑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근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안 보고 못하겠는데. 외워놓겠습니다. 좀 어렵긴 한데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